잠깐,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할순 없어.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예요. 어머니는 이제 한발 물러나셔야 할 때가 된것 같아요. 뭐라고? 내가 언제부터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니? 아들이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우리가 이 집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생활비를 대고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김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평범한 저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과도 비슷한 모습을 가진 가족일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 속에는 사랑, 갈등, 아픔, 그리고 화해가 담겨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집에 살게 된지 어언 40년이 되어 갑니다. 집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저는 가난한 신혼부부였습니다. 좁은 월세방에서 시작해 조금씩 돈을 모아갔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저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우리의 꿈을 위해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어느 날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언젠가는 큰 집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자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반드시 그날이 올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우리의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10년이 지나고 드디어 우리 가족만의 집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집이죠. 처음 이사 왔을 때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눈시울을 불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함께 이뤄낸 꿈이에요. 이 집에서 우리는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가족의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했습니다. 벽지를 바꾸고, 가구를 들이고, 정원을 가꾸면서 이 집은 점점 더 우리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도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장성에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화목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고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찼죠. 어머니, 정말 좋은 집이에요. 아이들이 자라기에 딱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 너희가 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점차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저는 서서히 이 집에서 소외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과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이 집이 이제는 왠지 낯설게 느껴져요.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집에는 우리의 추억과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그 말에 위로를 받으며 저는 다시 한번 이 가족을 위해 힘을 내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것이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시간의 마지막이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폭풍의 중심에 서 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그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뵙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도 반가워.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결혼식 날,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참 좋은 짝을 만났어요. 남편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지겠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집안의 분위기도 밝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요리를 참 잘했고 집안일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아들도 전보다 더 부지런해졌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 앉아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며느리가 수줍은 듯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에게 곧 아이가 생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남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정말 축하한다. 남편이 기쁨에 겨워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기쁘구나. 건강하게 잘 키우자.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며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배가 불러올수록 저는 더 세심하게 며느리를 챙겼고 아들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아기 한번 안아보세요. 며느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 손주, 참 예쁘구나. 시간이 흘러 손주가 자라면서 집안은 더욱 활기찼습니다. 아이의 첫 걸음마, 첫말,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 가족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나랑 놀아주세요. 손주가 제잘되며 제 무릎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까? 이런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가끔은 사소한 다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가족을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너희가 있어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걸?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표정에도 점점 근심이 깃들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가족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 작은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요즘 어머니 모시기가 힘들어요. 어느 날밤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야. 조금만 더 참아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제 짐이 되어가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것이 더큰 폭풍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시련이 닥칠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집에 얹혀 사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며느리의 불만이 눈에 띄게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거실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빗자루를 내팽개쳤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도대체 왜 이렇게 낡은 거예요? 청소해도 청소해도 끝이 없어요. 저는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며느라, 그렇게 심하게 말하면 어떡하니? 이 집이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잖니?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보금자리요? 제게는 그저 낡고 불편한 집일 뿐이에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얘야, 내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있잖니? 조금만 더 참으면? 참아요. 제가 벌써 몇 년째 참고 있는 줄 아세요?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을 팔고 새 아파트로 가는 게 어떨까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집을 판다고, 그게 무슨 소리니?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현실을 보세요, 어머니. 이 동네는 너무 낙후됐고,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지 않아요. 새 아파트로 가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아들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랑 얘기 좀 해봐요. 이러다 우리 애들 교육 다 망치겠어요. 아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회사 사정도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이집 팔고 작은 아파트로 가면 융자금도 생기고 관리비도 절약되고.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할순 없어.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예요. 어머니는 이제 한발 물러나셔야 할 때가 된것 같아요. 뭐라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니? 아들이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우리가 이 집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생활비를 대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이제, 그만!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집을 내어주고 편하게 살게 해줬더니, 이제 나를 내쫓으려는 거니? 아들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내 말이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냉정히 생각해보고, 넌 대체 왜 이렇게 우유부단한 거니? 저는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나오는데 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화를 참는 듯 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손주들이 울음소리와 함께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왜 싸워요? 큰 손주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갈등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은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는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 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아직은 알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밤늦도록 고민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며느리가 거실을 청소하다 제가 소중히 여기던 화분을 일부러 넘어뜨렸습니다. 어머, 실수했네요. 며느리가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치울게.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낡은 물건들은 그만 버리는 게 어떨까요? 집이 너무 지저분해요. 이건 내 아버지가 주신 소중한 선물이야. 아들이 무심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옛날 물건들은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밥을 먹으려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어머니가 차리신 음식은 아이들 입맛에 안 맞아요. 하지만 내가 늘 해오던 건데.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밥을 잘안 먹는 거예요. 제가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묵묵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큰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면서 제게 왔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이 우리 집이 낡았다고 놀려요. 제가 손주를 달래려는 순간 며느리가 재빨리 다가와 아이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얘야, 할머니한테 가면 안 돼.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집에 살고 있는 거야. 며느라, 그게 무슨 말이니? 제가 충격받아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어머니가 이 집을 고집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옆방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할것 같아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싫어하실 텐데, 아들이 약하게 반박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지는 걸 원해요? 아이들 교육은요? 우리의 미래는요? 알겠어. 내일 알아볼게.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뭐라고? 내가 날 내쫓으려는 거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어제 밤에 다 들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아시겠죠.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에요. 내가...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 결단을 내려 주셨으면 해요. 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아들이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생각해야 해요. 그래 알겠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나가지. 아들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제가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끼리 살아! 그 순간, 제 마음 속에 어떤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이 가족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기 위해, 저는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아, 내 말대로 내가 결단을 내리마!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뜻이세요? 곧 알게 될 거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구나.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리기 위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저는 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가 달라진 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우연히 부엌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기 싫어하시면 어떡해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변호사 친구와 상의해봤어. 어머니를 법정 무능력자로 지정할 수 있대.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며느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가 이 집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를 설득할 시간을 조금만 더 벌면 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갑자기 친절한 태도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차 한잔 드세요.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니?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어서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차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 난 방에 좀 있을게.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편히 쉬세요.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저는 서랍을 열어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집문서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난 멀쩡해? 왜 갑자기 검진을 받으라고 하니? 아들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내 걱정 안 해도 돼. 난 아직 정신 멀쩡해. 제가 쏘아 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득 깨어났습니다.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보, 어머니가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우리가 포기할 순 없어. 이 집을 팔아야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래도 너무 죄책감이 들어요. 지금 물러서면 우리 앞날은 어떻게 돼? 조금만 더 참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며느라 제가 식탁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나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두 사람이 긴장한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날 속이고 이 집을 빼앗으려는 거.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 그만해라. 난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 너희가 날 법정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해도 소용없어.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용서? 난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내가 할 일이 있지? 뭐? 무슨 일이요? 곧 알게 될 거다. 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제가 계획한 일을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제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할 때였습니다. 제 손에 들린 전화기를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방 안에서 깊은 숨을 내쉰 후. 저는 전화기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나다. 내 도움이 필요해.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통화를 끝내고 저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나 결정했다. 이 집을 팔 거야. 뭐라고요? 며느리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날 속이고 이 집을 빼앗으려 했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행동하기로 한 거야.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거짓말 그만해라. 제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난 이미 부동산에 의뢰했어. 곧 매물로 나갈 거야.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너무 늦었어.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그때 현관문 벨리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나왔어? 아들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이모 왜 오신 거예요? 내가 불렀지. 앞으로 동생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래 언니? 내가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줄게.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결정했어. 이 집은 한달 안에 팔릴 거야. 그동안 너희는 새로 갈 곳을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그럼 어머니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결정을 되돌리려 애를 썼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들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넌내 아들이고 난늘널 사랑할 거야. 하지만 이번 일은 돌이킬 수 없어. 너희가 내 신뢰를 저버렸으니까.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욕심 때문에. 제발 용서해주세요. 용서는 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함께 사는 건 이제 불가능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다음 날부터 부동산 중개인들이 집을 보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무기력한 표정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좋은 조건의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파시는 거예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계약 날짜가 다가오자 아들과 며느리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후회와 상실감이 가득했습니다. 계약 당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40년간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은 저에게도 큰 아픔이었지만, 이것이 제 삶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제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동생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언니, 힘내세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아.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훈이었을 거야.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집을 나서는 순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아픔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이제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집을 판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동생의 집에 머물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수상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좀 이상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가 판지. 새 주인이 이사를 안 온대. 그리고 아무도 그 사람의 정체를 모른다고 하더라고. 저는 의아해 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계약은 분명히 했는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동생이 봤더니 제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언니, 부동산 중개인이야.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새 집주인께서 어르신을 만나고 싶어하십니다.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요? 이미 계약은 다 끝났는데? 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시네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승낙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어디서 만나나요? 그 집에서요. 새 주인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난후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저는 동생과 함께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낯선 남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집을 사려고 한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당신의 돌아가신 남편의 오랜 친구입니다. 친구가 죽기 전에 저에게 부탁했었어요. 만약 이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지켜달라고요. 그리고 젊을 때 친구가 큰 도움을 줘서 덕분에 제가 외국에서 성공해서 잘 살고 있고요. 저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매물로 나왔을 때 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그럼 이 집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은 그저 임시로 이 집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며느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남자가 상황을 설명했고 모두가 말을 잃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집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제가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다른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저 자신도 알수 없었습니다. 집에 소유권이 다시 제게 돌아온 후, 저는 한동안 동생의 집에 머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작은 월세 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동생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아들 소식 들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연락 없었어. 동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해고됐대요. 스트레스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서 그 말을 듣자 제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길을 걷다가 우연히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잘 지내니?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지금은 정말 힘들어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 어떻게 지내고 있니? 남편이 일자리를 잃고 저도 아르바이트로 겨우 버티고 있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못 내고.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힘내라. 그렇게 헤어진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배신을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내와 저 서로를 원망하다 보니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졌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최선일 것 같아요. 그래, 제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내 선택이니 내가 알아서 해라. 전화를 끊고 난후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리러 왔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 아이들과 함께 지낼 곳이 없어요. 잠시만이라도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의 울먹이는 표정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야. 며느리와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자 집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에 화목했던 시절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그간의 아픔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깨달았다니 다행이구나.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직도 마음 한 구석에는 그들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겪은 고난을 통해 진정으로 변화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너희가 정말로 변했는지 지켜볼 거야. 그리고 그 후에 결정하겠어.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족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들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붕괴를 겪었지만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갈등을 겪은 후, 저는 조금씩 제 삶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은 여전히 제 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그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공간을 만들어가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텔레비전에서 노인 건강 체조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 볼까? 저는 혼잣말을 하며 천천히 동작을 따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침마다 운동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함께해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래, 함께하자.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아침 운동이었지만 점차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복지관의 영어 교실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영어를 이제라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라. 할수 있을까? 저는 고민 끝에 등록을 결심했습니다. 첫 수업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고, 젊은 선생님이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선생님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학생들이 영어로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알파벳부터 시작해 간단한 인사말을 배웠지만 발음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설렘에 힘을 내어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큰 손주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손주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영어 배우고 있어? 손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대단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거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손주와 함께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이를 통해 손주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갔습니다. 제가 어색한 발음으로 말하면, 손주들이 다시 가르쳐주는 모습이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도 가끔 제 영어 공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영어가 많이 늘으셨어요. 대단하세요.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지. 하지만 재미있어. 아들은 처음에는 제 영어 공부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왜이 나이에 갑자기 영어를 배우세요? 왜안 되겠니?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 배울 수 있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아들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 후로 그도 가끔 제 영어 숙제를 도와주려 노력했습니다. 영어를 배우면서 저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고, 이는 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비록 천천히 진전되는 과정이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은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주었습니다. 한편, 아들은 복지관의 취업 상담을 통해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6개월 후에는 작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다행이구나. 열심히 해라. 며느리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화해까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일기장에 영어로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서툰 영어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조금씩 찾아오는 행복.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던 그 날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화해왔습니다. 아들은 새 직장에 적응해 가고 있었고, 며느리도 파트타임 일을 하며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커가면서 점점 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저는 마당에 있는 작은 화단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큰 손주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래, 고맙구나.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주와 함께 화단을 가꾸며 문득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가족을 조금씩 가깝게 만들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가족의 모습은 2년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정성껏 만들었구나. 식사를 하는 동안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를 드렸어요. 저는 잠시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 며느리도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너희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고집을 부렸지. 손주들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큰 손주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할머니, 아빠, 엄마가 서로 싸우는 걸 보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조금씩 변한 것 같아 기뻐요. 작은 손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어머니의 공간을 빼앗아 죄송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의 것이야. 다만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뿐이지.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모두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상처받았어.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아. 이제부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자. 가족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했다.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봤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창 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늘 평탄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슬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미워하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